아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앞에 썸네일 보고 들어왔죠? 다 알아요? 오늘 제가 완전 특별한 꿀아랑 거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 영상은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려. 나는 아이라인을 그리면 눈이 더 답답해 보여. 나는 눈꼬리를 올려 그리면 완전 싸나 보여.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완전 맞춤형 영상이 있거든요. 저도 눈두덩이 살도 많고 눈꼬리도 짧고 눈 아래가 이렇게 꼬막눈처럼 올라가 있어서 항상 아이라인을 그릴 때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잘 안 알려주고 싶은 꿀팁까지 안에 꽉꽉 담아서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리는 눈매를 분석하고 그리고 눈화장 방법 꿀팁까지 안에 영상에서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지금 눈화장은 안 한 상태인데요. 저는 짙은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리는 눈이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내추럴하고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데 저처럼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저의 메이크업 화장 방법이나 이런 튜토리얼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리는 눈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이 잘 안 어울려요. 눈두덩이를 살이 왕창 덮고 있으니까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면 너무 두꺼워지고 얇게 그리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눈매 모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라인을 그리기에 답답하고 둔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쌍꺼풀이에요. 눈 앞머리 부분이 살로 덮여있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앞쪽에서부터 진하게 그리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안 그리기에는 쌍꺼풀이 애매모호하게 들어가 있어서 인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쌍꺼풀은 아이라인을 그리는 느낌마다 느낌이 정말 정말 다르거든요. 세 번째는 속쌍꺼풀도 잘 안 어울려요. 무쌍이나 속쌍이신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눈두덩이 살이 덮여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그릴 수 있지 짙은 아이라인, 두꺼운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리고 블랙으로 아이라인을 딱 그리는 순간 정말 정말 어색해집니다. 제가 속쌍꺼풀에 눈두덩이 살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말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눈꼬리가 짧고 쉽게 말해 꼬막눈으로 되어 있는 눈들이 짙은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려요. 꼬막눈은 눈 앞머리보다 눈 뒤쪽이 더 커브가 심하게 들어가 있고 막혀있는 눈을 꼬막눈 살짝 올라가 있게 답답해 보이는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트임을 해주거나 뒤트임을 해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눈은 아이라인을 길게 그리게 되면 이미 내 흰자는 끝났는데 아이라인만 너무 길어진 느낌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뺀 아이라인이 잘 안 어울리는 눈이에요. 아이라인이 왜 안 어울리는지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점이 많은 눈이지만 조금 더 청순하고 탁 트여 보이는 눈을 만드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 눈을 예로 들어볼게요. 눈 앞머리 부분이 살로 덮여있죠. 이렇게 되면 눈 앞머리 아이라인을 정말 정말 두껍게 올려도 눈을 뜨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눈 끝쪽 부분은 살짝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 보이는 공간이 확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두껍게 아이라인을 올리면 잘 안 어울리거든요. 눈 앞머리에 시원하게 트여있는 부분보다 눈 끝부분이 더 커브가 심하게 올라온 눈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많은 눈을 최대한 탁 트여 보이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요. 롬앤 베러드 팔레트 마호가니 가든입니다. 유분기 잡아주면서 눈 뒤쪽까지 샤샤샤 샤샤샤 블렌딩 해줄게요. 베이지 톤이고 티도 안 나는데 왜 칠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처럼 눈두덩이 살이 많고 인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마다 앞쪽에 있는 주름이 생기면서 마찰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바로 그리게 되면 이 마찰 때문에 아이라인 쉽게 찍히고 번지게 되는 거예요. 눈화장이 안 번지는 가장 첫 번째는 유분기 제거예요. 그리고 눈화장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눈 커브가 올라가신 분들은 요 눈 끝에 마찰이 생기기가 쉬워가지고 요 눈 언더에 엄청 엄청 번지거든요. 그래서 요 끝부분도 사사삭 가고 유분기 제거를 해주면서 베이스 컬러를 발라주는 거예요.
스킨톤이랑 비슷한 컬러로 계속 쌓아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쌍꺼풀이 진한 분들은 빡 올려도 빡 하고 예쁜데 저는 살짝 흐린 눈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흐리게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바로 블랙 컬러나 브라운 컬러를 올리면 너무 이 스킨톤과 동떨어져 보여요. 한마디로 명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짝 피부에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올려줘야 돼요. 다음 내추럴한 컬러를 사용해줄게. 베이스 색상을 사용해줬으니까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스킨톤보다는 채도와 명도가 들어간 컬러로 눈에 음영을 잡아주는 거예요. 베이스 컬러만 사용을 해줬는데도 눈매가 조금 더 선명하게 잡힌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눈 앞머리에서부터 눈 꼬리까지 가로 방향으로 브러쉬를 눕혀줘야 돼요. 밀착시켜서 살짝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빼주세요. 꼬막눈이 올라간 눈 끝부분부터 음영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채워주세요. 이때 눈 전체를 다 채우는 건 아니고 눈동자를 중심으로 앞과 뒤로 나누는데요. 눈동자를 중심으로 뒷부분만 채워주는 거예요. 눈 뒤에만 밑으로 살짝 내려주면 앞과 뒤가 거의 수평선으로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총알 브러쉬로 눈을 살짝 게슴츠를 뜬 상태에서 눈 앞머리 부분에 음영을 높게 잡아주는 건데요. 이 앞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리듯이 채워주면 눈을 떴을 때 눈 앞머리 부분에 조금 더 확장되어 보이는 이 확장 공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눈을 뜨면 앞에도 조금 더 음영이 들어가 보이면서 더 시원해 보일 수 있는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눈 꼬리 부분은 쌍꺼풀 라인의 경계선을 따라서 싹싹싹싹 옆으로 길게만 빼주세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이제 내 눈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브러쉬로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내가 아이라인을 어디까지 그릴까 미리 스케치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데 이 눈매 전체는 둥근 반달형이지만 눈 밑에 커브가 크게 올라와 있어서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눈이거든요. 동양인 분들 중에서 이런 눈 모양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눈 전체 모양은 살짝 둥글지만 눈 아래의 커브 모양 때문에 올라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눈꼬리를 너무 내려도 어색하고 눈꼬리를 올리게 되면 진짜 싸나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눈이거든요.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하냐, 눈 앞머리랑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보면 눈 꼬리 모양을 진짜 잘 잡잖아요. 팁이 있어요. 눈 앞머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눈 앞머리랑 눈 끝부분이랑 수평선이 되면 생각보다 정말 안정감 있어 보이는 눈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내 앞머리는 여기 있죠. 내 눈 끝부분은 지금 살짝 올라가 있으니까 눈 앞머리의 위치만큼 조금 내려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아이라인을 그려줄 텐데요. 아이라인을 그리는 이유는 눈을 내렸을 때 눈매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이라인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점막만 채워주는 거예요. 거울을 아래로 둔 상태에서 정말 내 눈의 점막 부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게 눈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짜잔! 이렇게 하면 지금 아이라인까지 그린 상태고요. 지금부터 작업이 정말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앞에 단계는 무시해도 되는데 지금 단계가 진짜 포인트니까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눈꼬리는 일단 길게 그렸는데 뭔가 조금 2% 부족한 느낌이 들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꿀팁을 다시 한번 이제 재활용할 건데요. 아까 사용했었던 짙은 요 아이섀도우 컬러 두 개를 섞어주세요. 이때 사용해야 되는 브러쉬는 정말 납작하고 섬세하게 생긴 브러쉬를 사용해주세요. 인라인이나 속상으로 말려 들어간 분들은 특히 눈두덩이 살 때문에 쌍꺼풀이 잘려 보이거든요. 쌍꺼풀 라인 수술 자국을 내가 스스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밑에 아이라인을 그렸던 요 아이라인 위에다가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처럼 내가 쌍꺼풀 라인 수술 자국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눈을 떴을 때 어때요? 쌍꺼풀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은 셀프 성형 하신 거예요, 방금. 저도 지금 방금 셀프 성형 했거든요? 어때요? 훨씬 더 눈이 확 트여 보이는 느낌이죠? 브러쉬에 남은 소량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냥 눈꼬리 부분 살짝 채워주고 그다음에 언더 부분 눈 앞머리 살짝 채워주고 어때요? 눈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확 커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 다음에는 아까 처음 사용했었던 코튼 베이지 컬러 다시 사용해주고 눈 아래쪽에 애교살 음영 한 번 더 살짝 잡아주세요. 밝은 베이지 색상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괜찮거든요. 아까 또 사용했었던 이 브러쉬 다시 사용을 해줄게요. 그 눈 밑에 애교살 그림자 살짝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정말 아이라인 그리듯이 진하게 그리면 정말 정말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브러쉬의 양으로만 저 아무것도 안 묻혔거든요. 눈동자 동공을 중심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와이퍼 쓱싹 하듯이 앞뒤로 쓱싹 이렇게 그려주면 진짜 자연스러운 볼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애교살도 쓱싹 살짝씩만 음영을 주는 거예요. 속눈썹 뿌리부터 위쪽까지 올려줄게요. 그리고 눈두덩이에 살이 많을수록 속눈썹을 꼭 강조를 해줘야 돼요. 저 지금 뷰러로 바짝 찝어준 상태고요. 지금부터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 해주고 속눈썹 빗으로 속눈썹 결 살짝 정리해주고요. 네일투이저 영상에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쿠팡에서 네일투이저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애들 진짜 저렴하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시키면 엄청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 위랑 아래 사용하는 마스카라도 조금 다르게 쓰거든요. 아래에 사용하는 마스카라는 정말 섬세하게 내릴 수 있는 이런 마스카라를 선택해주고 있어요. 좀 섬세하게 눈 앞머리도 한 번 더 빗어주고 언더에도 마스카라 해줍니다. 짜잔! 여기까지 하면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걸 좀 느껴지죠, 여러분? 여러분도 좀 반대쪽이랑 다른 것도 느껴지고 이쪽 눈이 더 시원하고 커 보이는 느낌 저만 받는 거 아니죠? 그리고 무쌍이나 속쌍이신 분들은 또 주의를 해줘야 될 게 이렇게 팔레트 안에 글리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입자가 굵은 글리터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빛 때문에 반사가 돼서 오히려 눈이 좀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글리터들은 잔잔한 글리터들을 추천을 해요. 이런 글리터들이 눈에 하이라이트 효과는 줄 수 있으면서도 빛 반사가 크지 않고 잔잔하게 되기 때문에 은하수처럼 이렇게 잔잔잔잔한 느낌이라서 청순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면서도 눈이 절대 작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눈 앞머리를 밝혀야지 눈이 확 더 트여 보이고 요 글리터까지 눈 앞에 확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약간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물랑이들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봤나요?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 꿀팁 꾹꾹꾹꾹 담아가지고 꾹꾹꾹꾹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